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상반기 마지막 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데다 둔화세를 이어간 것은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분기 말을 맞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사흘 만에 처음 하락한 건데요. 이날 3대 지수는 순조롭게 출발했었습니다. 장 시작 전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지수가 지난달 상승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상무부 발표가 투자 심리를 북돋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상반기 가파른 상승세 부담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후반까지 보합권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3대 지수는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한 39,118.86을 기록했습니다. S&P500은 전일비 0.41% 내린 5,460.48에 나스닥은 0.71% 떨어진 17,732.6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렸던 지표였죠. PCE 물가는 예상대로 둔화세를 이어가는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5월 근원 PCE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올랐습니다. 근원 PCE는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2월 이후 3개월 연속 2.8%에서 머물다가 지난달 들어 2.6%로 뚝 떨어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헤드라인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모든 수치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둔화세를 확인한 데다 PCE 가격 지수까지 둔화되자 이를 오히려 매도 기회로 삼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반기 뜨겁게 올랐던 만큼 6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결과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6월 시카고 PMI가 47.4%로 전월 35.4에서 12포인트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 40.0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주요 기술 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테슬라를 제외한 6개 기업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아마존은 전장 대비 2.32% 하락했지만 시가총액 2조 달러 선을 사수했습니다. 나이키는 이날 20% 급락하며 2001년 2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 데다 매출 가이던스마저 시장을 실망시킨 여파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중 유일하게 오른 테슬라의 경우 장중이긴 하지만 3개월 만에 200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리비아는 7.25% 급락했고요. 니콜라도 4.21% 급락했습니다. 니콜라의 경우 전날에도 14% 가까이 폭락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반기에 있었던 얘기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미국일 텐데요. 아무래도 AI가 또 계속 잘 가게 될지 아니면 뭐 미국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나 앞서 뭐 말을 했던 미국 대선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기록적인 강세를 보인 상반기 거래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하반기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AI 투자 열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올해 상반기에만 S&P 500 지수는 15%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20%가량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는 3% 이상 올랐죠. 올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죠. 또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대선 모두 주식시장에서 호재죠. 여기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실제 에버코어 ISI는 연말 S&P 500 지수가 6,0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최근 전망하기도 했었죠. 반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란 비관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좌우할 핵심 경제 변수 가운데 하나인 6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5일 발표될 미국의 6월 고용 동향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다시 시작한 만큼 고용시장도 영향을 받았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5월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6월 실업률도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19만 5천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화요일엔 구인 이직 보고서, 수요일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들 지표 모두 고용 둔화 현상이 일관적으로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테슬라가 2일 공개할 2분기 출하 생산 통계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데요.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속에 테슬라가 지난해 시작한 가격 전쟁은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만큼 2분기 출하 통계는 전기차 산업 전반에 관한 투자자들의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크게 낮아져 있어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낮아진 눈높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애널들은 테슬라가 2분기 모두 42만 대를 출하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작년 2분기에는 46만 6천 대, 4만 6천 대 적은 규모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부터죠. 조금 후 9시부터 열리는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지금까지는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벽 2시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24시간 거래되는 달러와 유로화 등 국제통화에 비하면 아직은 적지만 기존보다 거래시장이 대폭 늘어납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거래될 경우 런던 시장 마감뿐 아니라 뉴욕 오전 거래시간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 살펴볼게요. 내일은 6월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6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PMI, 5월 건설 지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조기 폐장에 오후 1시까지만 거래하고요. 4일은 독립기념일 휴일에 따른 금융시장이 휴장합니다. 사실상 3.5일만 거래할 수 있는 짧은 주가 될 전망입니다. 네, 특파원께서도 하반기 잘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